자, 여러분, 때는 바야로 1589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축옥사라고 하고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들은 두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정열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열입. 이 사람은요, 조선 사상계에서 약간 이단아 같은 존재예요. 지금 말로 하면 뭐 안철수나 허경영 정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은 천하 공물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천하가 어찌 군주 개인의 것이냐? 천하는 천하 만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봤을 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300년 전에 왕조국가 아니에요. 왕조국가에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거 굉장히 불온한 주장입니다. 이 정열입은 동인이에요, 동인.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뭐 약간 좀 이게 사상계에서 조금 이단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전주, 전라도에서 자, 뭘 조직했냐면은 이제 대동계라고 하는 자, 당시 이제 2차 왜구의 시대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전히 이 왜구의 어떤 잔당들이 있고 그러니까 왜구를 물리친다는 명목하에 대동계를 조직을 했습니다. 전라도 일대에서. 이게 이제 어느 날 이게 모반이 된 거예요. 영모 혐의가 된 거예요.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영모 혐의라고 하는 게 우리 군사 정권에서 간첩 사건하고 똑같아요. 고문해 갖고 지저 그러니까 인두로 지지면 없는 사건도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영모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열의 모반 사건 때문에 소위 이제 호남의 지식인들이 호남 선비들이 1천여 명이 이때 처형을 당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완전히 호남 지식인들의 씨를 말린 사건이에요, 이게. 정열입은 진안의 죽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열의 모반 사건인데 이때 이 정열의 모반 사건 당시에 조사관이 누구냐? 이 조사관이 정철이에요. 쌤, 혹시 그 관동별곡의 그 정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정철인데, 이 사람은 붕당이 뭐냐면은, 아니, 동인 쪽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동인한테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서인 쪽 인사였던 이 정철이 이 사건을, 자, 뭡니까? 조사하고 사건 처결을 하는데 핵심 인물이 얘예요. 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소위 호남에서 긁게, 야. 너희들 당시에 조선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된다. 임진왜란 직전이니까 조선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된다. 잘 잡아야 600만이다. 당시에 호남이 곡창지대고 인구 밀도가 좀 높은 편이야. 100번 양보해도 호남 인구가 100만은 안 넘을 거 아니야. 당시에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3%, 5%가 안 돼.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호남의 소위 지식인들 1천여 명이 이 사건에 연루돼 갖고 처형을 당했으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영모 사건 일어나도요, 실제로 죽는 사람 열몇 명도 안 돼요. 호남 지식인들 1천여 명이 처형을 당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얘가 사실은 이제 원한을 이 동인 쪽 사람들이나 호남 사람들한테 얘가 원한을 엄청 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로부터 2년 뒤에 1591년에 내가 사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스토리는 알아야 돼요. 이 건저 문제가 불거집니다. 건저 문제. 이 건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자예요. 세자. 세자. 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제 가계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여러분 선조가 이제 원래 선조의 그 부인 왕비한테는 아들도 없고 딸도 아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선조가 이제 좀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뭐냐면은 공빈이라고 있어. 공빈. 공빈 김씨야. 이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을 둘을 낳는데 한 사람은 이매. 얘는 좀 모질란 애야. 얘 새끼 좀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다음에 이매고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광해야. 알겠지? 둘이 이제 나이 차이가 2살인가 나. 이게 광해야. 대체 공빈에 대한 사랑은 좀 시들해지고 공빈 좀 이따 죽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선조가 이제 또 사랑한 여자가 누구냐? 임빈이 있어. 임빈. 빈자가 붙었다는 건다 후궁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이 임빈 김씨와의 사이에서 난게 누구냐면 이제 신성군이에요. 신성군.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는 그 인조 능양군의 아빠였던 정원군도 여기는 임빈 사이에서 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당시 이제 신성군 나이가 뭐 8살도 안 됐어요. 이 선조가 이제 인빈이 이뻐 보이니까 인빈이 난 이 신성군도 이뻐 보이는 거죠. 막 그냥 뭐 선조가 지금 신성군을 지금 물고 빨고 하는 거는 조정에서 궁궐에 소문이 자자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선조 나이가 선조가 16살에 내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1591년이면 이게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선조 24년이죠. 그럼 지금 선조 나이가 지금 40인가 41살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남자 나이가 40이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환갑 넘었다는 거다. 환갑이 넘었는데 아직 후사를 정하지 못했어. 정식 부인한테서 난 대군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후궁 소생들만 잔뜩 있고 정식 그 왕비한테서 난 대군이 없으니까 후사가 좀 애매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삼정성이 모여서 당시 이제 영의정이 이산해, 좌의정이 이제 정철, 우의정이 이제 유성룡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삼정성이 모여서 우리가 총대를 매자. 우리가 총대를 매서 세자 책봉을, 자, 건절을 우리가 임금한테, 선조한테 추청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1일 날 선조를 만나 뵙고 건조 문제를 꺼내자. 그러니까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지만 이게 이제 묘하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영의정 이산해가 눈치를 까고 칭병을 하고 그날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정철, 좌의정 정철하고 우의정 이제 유성룡이 둘이 손 붙잡고 이제 선조를 만나러 간 거야. 좌의정이 그래도 야, 우리 레프트가 더 높은 거다. 우리 동양에서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그래도 더 높은. 그러니까 이제 정철이 총대를 메고 선조한테 전하 뭐 이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하여튼 내가 뭐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전하 나이가 마흔이나 되셨는데 이제 세자 책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자 책봉을 해야 민심이 한 곳에 모아지고 나라가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선조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해줘. 그래서 이제 좋아, 그러면 당신들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내가 뭘 안 할게. 그랬더니까 이제 사전에 사실 이산해하고 정철하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임금이 물으면 누구로 하자? 그나마 광해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 새끼 모질이고. 아니 임금이 지금 신성군 아낀다는 거 알지만 신성군이 지금 7살인가 8살인데 그래도 광해는 지금 뭐야?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광해는 그래도 얘가 좀 군주의 그러니까 어떤 제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밀교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정철 입에서 광해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선조의 어떤 낯빛이 그렇게 이제 밝지 않더라는 거야. 궁궐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환관이나 궁녀들을 통해 그날 저녁에 이미 소문 다 퍼졌어. 좌의정 정철이 선조 임금한테 세자 책봉을 건의했는데 광해로 하자고 했다가 임금께서 크게 실망하는 낯빛이었다. 소문 쫙 퍼졌죠. 그 다음 날에 동인 인사들이 쫓아가서 아니 2년 뒤에 정철한테 당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소를 일으켰습니다. 전하께서 졸라 건강하신데 좌의정 정철이 불순한 마음을 먹고 전하 빨리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전하께서 이렇게 건강하신데 굳이 저렇게 세자 책봉을 밀어붙이는 저희가 뭡니까? 저거 되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동인들이 이제 벌떼같이 상소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결국 선조가 정철에게 죄를 주게 돼요. 근데 이 동인들 사이에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야. 자, 그도 그럴 것이 요 정렬이 모반 사건 때 집중적으로 당한 게 이 조식 문인들이야. 알겠죠? 이황 문인들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좌의정 정철을 죄를 주라고 하는데 이 온도 차이가 좀 있어. 여기는 이제 이 북인 쪽 사람들, 조식 문인들은 정철을 약사발 내려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황 문인들은 뭐 굳이 뭐 그럴 것까지 뭐 있냐? 채직, 권고사직 정도 하면 되지. 한번 뭐 그런 걸 가지고 역모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사약을 내린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 때문에 이 동인 안에서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북인과 남이 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어떤 책에 보니까
북인과 남인이 갈라진 게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이 갈라진 게 어떤 책에는 기축옥사 때문이라던데요. 선생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둘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됐죠? 시험에는 어떤 표현을 써도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일어나기 바로 1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임진왜란 이야기를 했잖아. 전쟁이 장기화됐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발발해갖고 급하게 피난길에 오르는데 평양에서 결국 선조가 내키진 않았지만 16살짜리 광해를 세제 책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분조를 했다 그랬죠. 자기는 이제 원래 조정을 이끌고 의주로 피난 가고 자, 광해한테 총알바지를 시킨 거 아니에요. 화살바지를 시킨 거 아니에요. 너 분조를 해갖고 조정을 쪼개갖고 너 함경도 강원도로 돌아다니면서 근황병을 모집해라. 솔직히 당시에 함경도 강원도는요 이미 갓도 부대가 이미 함경도 저 끝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군 점령지역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 조정 쪼개줄 테니까 신하들 몇 데리고 적 점령지를 돌아다니면서 근황병을 모집해라. 이 소리잖아요. 이게 실제로 광해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자, 이런 말하고 북인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한테 경상도에서 의병을 적극적으로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식문인들입니다. 곽재우 조식제자예요. 정인홍 조식제자입니다. 이 북인 출신들이 자, 의병 항쟁에 적극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있는 이 북인들도 여기에 이제 약간 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북인들이 당시에 뭡니까?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집권을 하면서 이 북인이 소위 이제 집권 세력이 돼요. 이게 광해군 정권이죠.